안녕하십니까. 채권, 이 소멸로, 이제 채권법에 관한, 채권법 총론에 관한 내용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채권 소멸에 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변제라든가 대물변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채권 소멸 기타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변제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는 이제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 이 채무자가 이 채권자한테 급부를 이행하고 원래대로 해야 될 급부를 이행을 하고 이 채무관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채권자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급부를 이행을 해도 이 사람이 수령을 못하거나 수령이 불능한 상태인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계속 이 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채무의 속박에 얽매여 있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에게 어떤 수령 지체라든가 수령 불능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사유에 의해서 할수 없을 경우에 이 사람이 채무자가 제3의 기관인 이 공탁서라고 하는 이 공탁서라고 하는 제3의 기관에다가 채무를 변제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벗어나는 것, 이 사슬을 끌어내는 것. 그래서 제3의 공장소인 제3의 기관인 공탁서에다 이것을 변제함으로써 이것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면서 이 채무관계를 끝내는 것. 이러한 것을 공탁제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수령지체죠.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전이라든가 기타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 맡기는 거죠. 임치. 맡기면 이 채권이 소멸하는 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제 대용으로서 변제를 대신하는 거죠. 그러한 걸로써 금전이라든가 유가증권 기타 이 물품을 공탁서에 임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변제자가 변제 목적물을 채무 이행에 가름하여서 공탁서에 보관하고 채무를 벗어나는 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공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이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을 해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을 해도 채권자가 그거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될 경우 협력을 하지 못함으로써 변제를 계속 하고 싶어도 그게 변제가 안 되는 경우 그러한 것으로부터 이 채무자가 그러한 지체 책임을 벗어나고 싶어 할때 그러한 경우에 제3의 기관에다가 그 변제할 것을 맡김으로써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고 이행 지체의 책임도 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경우는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데 채권자의 협력 없이도 그러한 채무자의 채무관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공탁제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탁의 법적 성질이 뭐냐라고 하는데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설이 다수설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아니면 병정관계냐, 이렇게 학설이 나눠집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 제3의 기관인 여기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거는 이 채권자를 위해서, 제3의 공탁서죠. 공탁서에다 맡기는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수설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이게 맡기는 게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라고 하는 거죠. 자, 공탁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탁법에 의한 뭡니까? 공탁법에 의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행정기관 비관에 비슷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사법관계로 보는데 대부분은 이제 사법상의 어떤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이러한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보는 게 다수의 견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요건에서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되겠는데, 자, 채권자가 있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이 채무자가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사유가 필요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것을 제3의 기관에다가 공탁을 시키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의 책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의 귀책 사유는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현재 수령을 할수 없는 상태, 그 객관적인 사실, 그 수령을 할수 없는 사실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꼭 여기 변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서 공탁은 구두 제공 없이도 바로 할 수 있지만 채권자 지체는 구두 제공을 해야만 성립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탁은 채권자에게 구두 없이도 이 공탁하는 과정에서는 구두로 이것을 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이 채권자에게 채권자 지체를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이 사람이 이 공탁 들어온 구두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접촉을 받고 나서야 채권자 지체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공탁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 공탁을 할수 있는지. 첫 번째가 채권자의 수령 거절이라든가 수령 불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채무의 급부를 이행하고 싶어도 그것을 할수 없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 공탁의 원인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채권자 지체 요건 구비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요건 채권자 지체 요건이 구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갚아라, 아니 저기 채무를 이행할 테니까 그 채무를 받아라 마라 이런 식의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변제 장소인 채권자 주소에 있지 않아서 변제하지 못하는 것은 수령 불능이 되겠죠. 제가 채무자가 돈 100만 원 갚을 게 있어서 100만 원 들고 채권자 집에 갔는데 채권자가 집에 없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이민 갔대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뉴질랜드로 뭐 휴가를 갔든지 1년짜리 휴가를 갔든지 그럴 경우에 이 채무자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 이 채권자가 거기에 주소에 있지 않아서 변제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수령불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자의 수령불능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공탁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장기거나 그것은 일시적이지 않거나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자, 변제. 이 사람이 이 채무자, 즉 변제자죠. 이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 역시 이런 경우도 공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상속 또는 채권 양도의 유무나 효력 등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의문이 있는 경우, 그렇죠? 채권자라고 일컫는 자가 여럿이 있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 자 채권 양도는 뭡니까? 이 채권 양도는 갑에서 을과 계약 관계에서 병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또는 채권자 이 채권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채무자에 대해서 너도 나도 다 돈 달라고 합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채무자는 아우 누가 채권자지 나 머리 아파. 나 여기서 빠져날 거야. 라고 해서 여기다 맡겨둘 테니까 진짜 채권자가 와서 찾아가. 라고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 공탁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자 당사자는 뭔가 봅시다.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채무자가 제3의 기관인 여기다가 공탁소에다가 공탁을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이 채권자는 현재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수령 불능이죠. 이 사람을 좀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니까 제3의 기관에다 공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계약 당사자에서는 빠지고 이렇게 채무자와 공탁소 공탁자와 이 사람 공탁자죠. 변제자 채무자 변제자 다 같은 말이죠. 변제자, 채무자, 공탁자 다 동일인을 지칭하죠. 이럴 경우에 채무자와 공탁소가 당사자 되고 채권자는 당사자의 지위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점. 자, 목적물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이겠죠. 유채물 예외는 어떤 것이냐고 되는데 자, 동산, 부동산도 불문하므로 부동산도 공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공탁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그런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그 물건을 처분하겠죠. 처분하는 방법은 경매라든가 박매 등을 통해서 그 물건을 뭘로? 대금, 돈으로 바꾸어서 그 대금을 공탁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공탁의 내용은 어떠냐면 자, 원칙은 채무의 내용에 원래 채무대로 기행할 거죠. 그래서 채무의 내용에 쫓은 유효한 변제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자조 매각이라는 게 있다. 이런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매매를 하는 경우죠. 이런 게 예외가 있고 두 번째가 일부의 공탁이 있고 조건부 공탁이 있다. 그런 경우에 자, 일부의 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채무 내용대로 저축 내용이
원래 급부가 되는 것처럼 공탁할 때도 원래 채무의 내용대로 공탁을 해야 되고 전부를 공탁해야 되겠죠. 채무의 전부를 공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일부만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아주 미미한 경우, 아주 이 채무의 총액에 비해서 아주 미묘하게 근사하게 부족한 부분, 이러한 것은 공탁이 유효하다고 하는 거죠. 예컨대 1억의 채무 중에서 9,999만 원, 즉만 원이 부족합니다. 만 원이 부족할 때 요거를 만원 부족하다고 안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다음 조건부는 뭐냐면 이거는 뭡니까?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이 공탁을 하게 되면 이 채무자가 공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채권자한테 그다지 불량은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경우 채무자가 공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역시 그 조건부로 공탁을 할수 있다. 예컨대 채무자한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100만 원 갚을 게 있지만 아울러 뭐냐면 10만 원을 받을 게 있다.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채무자가 공탁하면서 이 1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찾아가게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걸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조건을 걸면 이 동시에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무효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조건부 공탁도 원칙적으로는 무효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뭘 때만 동시이행 항변권만 하는 경우는 동시이행 항변권은 그것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자, 동시이행 항변권이 뭡니까?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이 사람이 채권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때이 채무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거죠. 따질 수 있는 권리. 자, 이게 항변권이죠. 이 항변권이 있다라고 하면 공탁에 맡길 때도 그것이 이 채권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동시의 항변권의 경우에는 공탁이 가능하지만 다른 일방적인 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러한 조건부 공탁 같은 경우는 그것이 무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탁을 맡기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냐? 자, 공탁을 맡기게 되면 채권이 당연히 소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탁으로 인한 채무는 소멸하고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공탁물을 회수를 해제 조건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를 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이 100만 원 갚을 것을 이 사람이 공탁을 맡겨 버립니다. 그러면 100만 원 여기다 맡겨 버리면 요거는 소멸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채무자가 공탁물로부터 뭐할수 있다? 찾아갈 수 있다.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수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수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 회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따라서 자, 공탁에 맡겼습니다. 공탁에 맡긴 시점이 이 시점이죠. 그러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소멸이 됐죠. 그 채무 소멸. 효력이 발생했죠. 그래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쫙 나오죠. 채무자가 회수를 해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뭡니까? 옛날 그 채무가 소멸이 안 되는 거죠.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다가 효력이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서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이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해제가 뭡니까? 무장 해제는 뭐예요? 총을 들고 있다가 무장 해제 당하면서 총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무장 해제는 뭐죠? 우리 몸에 무장 권총이라든가 다 총을 가지고 있다가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총을 다 뺏기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가 어떤 조건이 성취된과 동시에 그러한 법률적인 효력이 없어지는 것, 이러한 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한다. 그 해제 조건이 이 공탁에 있어서는 뭐다? 채무자가 맡겨놨던 것을 회수해가 버리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만 중간에 공중에 뜨게 되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해제 조건으로 채무가 소멸한다라고 하는 점, 이 공탁물의 회수를 해제 조건으로 채무가 소멸하게 된다는 점 이해되시죠? 자, 공탁 공문의 수탁 처분과 공탁물 보관자의 공탁물 수령 시에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을 때이 의무자가 공탁자죠. 공탁자가 여기 공탁서에다가 맡기죠. 그러면서 자, 공탁물 보관자의 수령. 이 사람이 공탁물을 받죠. 받고 공무원이 뭡니까? 수탁 처분. 두 개를 하게 되면 역시 효력이 공탁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공탁의 효력은 이 공탁 보관자의 수령과 그 다음에 공탁 공무원의 수탁 처분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된다?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이거는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함에 따라서 채무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해소한 때는 소멸하지, 공탁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죠. 구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알겠시겠죠? 자, 두 번째 권리는 채권자는 공탁물 인도 청구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하겠죠. 자, 채권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을 때 의무자가 공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이 공탁서에 대해서 야, 내가 이 채무자로부터 갖는 권리를 공탁서에 맡겨놨다고 하니까 이걸 나한테 주시오라고 가서 가져올 수 있어야 되죠. 만약 이걸 가져오지 못하면 급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이 본래 이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것은 급부 청구권에 가름한 것이기 때문에 공탁물 인도 청구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자,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공탁물의 소유권 이전은 금전 기타 소비물은 뭘로 보냐면 소비임치죠. 자, 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뭡니까? 자, 여기 동전, 공탁물 보관 창고에는 여기 금고에는 여기다 만 원짜리를 넣습니다. 또는 동전을 넣습니다. 이번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100만 원 넣었죠. A라는 사람이 100만 원, B라는 사람이 100만 원 막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도 없이 막 이렇게 싸놓습니다. 그럼 이게 섞이죠. 그럴 때 이 사람 거. 자, 원래는 여기다 맡겼던 거를 여기 맡긴 걸 여기다 저장해 놨는데 여기서 찾아가지고 여기서 주는 거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게 소비임치잖아요. 소비임치라는 거는 써버리는 거, 써버리는 거. 그리고 나서 동종, 동일한 물건으로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에 대해서 이것을 그거 가지고 반환해 주면 되는 거죠. 이 만원짜리가 꼭 아니어도 이 만원짜리가 꼭 다른 만원짜리로 내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소비임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공탁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맡기기 때문에 이 동종, 동질의 경우는 소비임치로 본다. 자, 특정물은 여기 섞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이 물건은 보관을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자, 이때는 공탁자로부터 공시 방법을 갖춘 때 직접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탁물 회수입니다. 자, 공탁물 회수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탁소에다가 이런 것을 물건을 맡기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데 원칙이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다만 이렇게 찾아올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경우는 다른 이해관계자가 있거나 이 권리자가 이 공탁서에 대해서 자, 내 물건 내가 찾아갈 테니까 보관해놔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찾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채권자가 변제자에 대해서 의사표시로 자, 네 공탁물 내가 받겠다. 이 내가 너에 대한 채권의 뜻으로 네가 맡겨놓은 그 공탁물에 대해서 내가 갖겠다 또는 공탁서에다가 내가 이것을 찾아가겠다라고 통지한 경우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대해서 어떻게 해소해갈 수 없다. 두 번째,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결이 돼버린 경우, 그런 경우는 공탁이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찾아가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질권이라든가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때, 자, 여기에 채무 담보로서 권리자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뭘 설정해 놨냐면 질권이라든가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채무자가 공탁하는 과정에서 질권이라든가 저당권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소멸하게 되면 뭡니까? 다시 찾아가게 되면 뭡니까? 이거는 다시 그 상태에서 찾아가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원래의 그 물건에 질권이라든가 저당권이 있을 경우는 자기가 그만큼 권리 행사가 제한이 됐죠.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옷이 더러웠었습니다. 그런데 공탁서에다 맡기니까 그런 걸 다 털어줬어요. 저당권이라든가 질권이라는 걸 그거 다 털어줬습니다. 그러면 옷이 깔끔하게 됐죠. 그 깔끔한 옷을 가지고 채무자가 찾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자기 담보력을 많이 그만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질권이라든가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데는 회수를 해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지금까지는 민법상의 공탁의 회수를 봤는데 이번에는 이 공탁법상의 회수는 착오로 공탁을 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취소범이죠. 그런 경우는 이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는 민법상 취소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 공탁을 회수해, 공탁물을 회수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죠. 그 다음에 공탁 원인이 소멸했다. 그러면 공탁을 더 이상 맡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채무자가 물건을 공탁을 해놓고 또 채권자에 대해서 돈으로 빈절까지 했다. 그러면 공탁물에 대해서 계속 거기다 놔둘 필요가 없죠. 따라서 그러한 경우는 채무자가 공탁물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탁물의 회수는 착오로 공탁을 한 때나 공탁 원인이 소멸한 때 그런 경우에 회수해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뭐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쉬운 내용만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자,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채무자가 그 굴레를 깨고자 이것을 제3의 기관인 공탁소에다 맡기고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관계다. 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그림만 이해하시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없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소멸 원인 중에 하나가 공탁이라는 거. 그래서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 정도 개념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채권 소멸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